아, 오늘 꺼내 들은 책은 연재 송병선 선생의 근사 속록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 유공자이신,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그 이듬해에 자결을 하신 연재 송병선 선생의 근사 속록입니다. 간제 선생과 같이 함께 동문수학 한 그러한 분이라 연재, 간제 이렇게 이제 호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의 글을 보면서 사무사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한다. 논어 유정편에 나오는 그러한 글입니다. 한번 유정편을 한번 보면 학기편이 끝나고 바로 유정편이 나옵니다. 그 유정편에 자활 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사니라.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제 시가 이제 뭐랄까 세속에 이제 돌아다니는 시 중에 유명한 시 300편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행가죠. 유행가였죠. 그 당시에 부르는 노래였으니까 300편을 편집을 한 것이 이제 시경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시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거를 곡해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 같은데 제가 표현하기가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유정편 처음에 이제 공자님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유정편 첫머리가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자활 유정이 유정 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소 하며 이 중성이 공진이라 자활 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자활 도지 이정하고 재지 이형 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도지 이덕하고 재지 이래면 유치 차격이니라. 도로서 정사를 하는 것이 마치 북신 그러니까 북극성이 그 마땅한 바에 거하며 중성이 그러니까 여러 별들이 그 북극성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한 뜻인데, 그러니까 훌륭한 군자, 북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공자님이 이미 이 천문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만 그 축은 북극성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이거를 안 지가 한 5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저 태양을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을 돌면서 항상 그 축은 북극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천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거를 이렇게 군자와 백성들을 교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한 게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문장입니다. 정말 훌륭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자활 시 300에, 그러니까 본인이 편집한 그시 300편을 한마디로 덮어놓고 말한다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한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무사. 명문장은 입에도 착착 감겨야 되고, 머릿속에도 계속 여운이 남아야 되는 울림이 많은 그러한 글들이 명문장이죠. 차왈, 도지 이정하고, 정사는 도로서 하고, 형벌로서 그 사회를 가지런히 하고 하면 백성들이 그 부끄러움을 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덕으로서 도를 행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고 하면 유치 차격이니라.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문장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그런 비유법이고, 볼 때마다, 정말 향기가 묻어나는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사 속록에 이제 사무사라는 내용을 한번 보면, 사무사, 무, 불경, 지차, 이구, 일생, 수용, 부진이라. 사무사, 사무사는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단지 이것이 이두 구가 일생 동안 받아 써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욕견 천리지 묘 당자 신독시라. 천리의 오묘함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신독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독. 이 신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두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 때문에 선비가 신부님이나 스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무서운 단어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신독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의 짐이 많게 되는 그러한 신독입니다. 차심 부정즉 리 난견고 이 주정 이본이라. 이러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이치는 보기 어려움으로 고요함으로 주체를 삼아 뿌리를 근본을 삼아야 한다. 군자는 신독보다는 선각이거든요. 먼저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깨우쳐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방구석에서 앉아서 신독을 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단어입니다. 집사 전일 차역 정심 공부라. 이를 전일하게 잡고 잡는 것이 이 또한 마음을 바로하는 공부니라. 참 어렵습니다. 마음 공부. 필수 내 정기심 불이 물수 연우 천군 태연이 백사 태복이라. 반드시 모름지기 안에서 마음을 바로하고 물건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은 연우에 군자는 하늘과 같이 태어나고 100가지 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의 길이 서생의 길이 선비의 길이 군자의 길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사 속록에서 사무사라는 단어를 보고 논어의 유정편, 네, 사무사를 또 한번 맞춰보고,
근사송록에는 사무사는 공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연재 송병선 선생의 근사송록을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